악막박디 첫 해외여행. 원래는 여름에 도쿄여행을 계획했었는데요. 태풍과 지진 이슈 때문에 여름에 휴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SU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3차 방콕 경기를 볼 겸 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타고 온 자동차는 미리 예약해둔 발레 서비스를 이용해 주차를 맡겼고요. 도착층인 1층에서 출발층인 3층으로 올라갑니다. 출국장입니다. 인천공항은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용하는 항공사에 따라서 1터미널과 2터미널이 결정됩니다. 저는 오늘 대한항공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2터미널로 왔습니다. 출발하기 며칠 전 카카오톡으로 오토체크인 알림이 옵니다. 저는 미리 오토체크인을 했기 때문에 셀프 수화물 수속만 했습니다. 이 기계에 여권을 인식시키면 셀프 수화물 태그를 발급해줍니다. 태그를 들고 주변에 있는 직원을 찾아가면 캐리어에 태그를 달아주십니다. 셀프 태그 짐 붙이는 구역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탑승하는 비행기의 번호, 탑승 시간, 그리고 어느 여행지로 가는지 전광판을 보고서 찾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알파벳 E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도 환전을 하려고 지갑을 찾는데 지갑이 사라졌더라고요. 잃어버린 줄 알고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발레 서비스 맡겼던 차에 두고 내린 것이었어요. 죄송하고 감사하게도 기사님께서 다시 가져다 주셨어요. 문제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미리 예약해둔 유심히 제1터미널에서 수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항 셔틀버스를 타고서 제1터미널로 넘어왔는데요. 오는데 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 시간 2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빠듯해졌습니다. 스피드가 11자리 유심 4장 맞으세요? 네. 현지에서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로밍 켜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여행이 처음이고 인천공항이 처음이라면 3시간 전쯤은 도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마 제가 오토체크인을 미리 하지 않고 왔더라면 비행기를 놓쳤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셔틀버스를 타고 제2터미널로 넘어가는데요. 이때 시간이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비행기 시간은 오전 9시 40분 비행기였는데요. 이제 출국 심사를 해야 합니다. 비행 253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1번이 가까우니까 여기 1번. 여기 들어가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까운 쪽 게이트로 들어가면 짐 검사와 그리고 출국 심사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앞머리를 내렸는데요. 여권을 찍고 들어가는데 얼굴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머리를 까고 귀도 넘기고 겨우겨우 통과했답니다. 이렇게 출국 심사를 마치고 나면 안쪽에는 면세품을 파는 면세점이 있고요. 그렇게 찾고 찾았던 탑승구가 나옵니다. 아참, 출국 심사 가방 검사할 때 액체류에 관한 검사가 꽤 까다로운 편인데요. 투명한 용기에 100ml씩 총 1L까지만 기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여행 짐 챙길 때 꼭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시고 짐을 챙겨갈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빼앗긴답니다. 오토체크인 할 때 미리 기내식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톱장은 해산물 특별식을, 저는 과일 특별식을 신청했답니다. 그런데 과일이 온통 노랗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톱장 음식을 다 뺏어먹었답니다. 다 먹고 나니까 아이스크림도 나왔어요. 5시간쯤 비행하는데 음식이 꽤나 많이 나온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뜨고 나면 데이터도 통하지 않고 와이파이도 뜨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기 전에 미리 넷플릭스 시리즈를 다운받아 놓았는데요. 오프라인 모드로 다운받아 놓은 넷플릭스 시리즈를 재미있게 보면서 5시간 동안 날아갈 수 있었답니다. 비행기 처음 타는 촌사람은 난기류를 만날까봐 겁을 잔뜩 먹고서 왔는데요. 창밖을 여러 번 내다보다 보니 어느샌가 태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내려서부터는 알아들을 수 없는 태국어 때문에 길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는데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따라가다 보니 입국 심사를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었고 태국에 누구랑 같이 왔는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 간단한 질문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탁 수화물을 맡겼던 캐리어를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짐이 나오면 재빠르게 가서 꺼내면 되는데요. 비슷한 캐리어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미리 예약해둔 픽업 차량 서비스 만남의 광장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원래는 이곳에 도착하면 제 이름이 쓰인 팻말이 들고 사람이 서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기를 돌려서 사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수십 분을 기다려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분도 현재 카카오톡으로 한국 관계자분과 내통을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지금 공항에 도착했는데 픽업 차량 예약을 9월 1일자로 예약하는 바람에 오! 나왔다! 이 저희 차량은 이미 사용한 걸로 처리가 된 거예요. 9월 1일자에 예약 실수로 인해 결국 추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픽업 차량을 탈 수 있었습니다. 빨리 와. 제이.
이곳은 신돈 캠핑스키 호텔입니다. 엄청 고심 끝에 고른 호텔인데요. 조식이 맛있다고 소문난 호텔이었습니다. 언어 소통이 어려웠는데 다행히도 한국인 직원분께서 안내해 주셨습니다. 고객님께서 아침 조식은 1층 아니면 19층에서 드실 수 있는데요. 19층 같은 경우에는 델레멘 레스토랑 늘 없이 단품 메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시킬 수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플러시 레스토랑 6시 반부터 11시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호텔 뷔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티 진행하고 있어서 하이티는 이제 간단하게 에어프론 티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인을 하는데 기존에 제가 예약했던 룸에서 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스위트룸에서 묵게 되었답니다. 비수기 때 예약해서 그런지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하이티 음식은 매일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특히 스콘이 맛있답니다. 한국인 직원분이 계셔서 정말 든든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직원분께서는 내일부터 휴가에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까지만 계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날 이후부터는 번역기를 손에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본인 개수는 707호 오른쪽으로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밑으로는 1층 로비가 보이고요. 위로는 9층에 웰니스라는 마사지샵과 사우나룸 그리고 풀장이 있답니다. 룸 내부로 들어오면 드레스룸과 메이크업룸 그리고 가리미와 우산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샤워룸과 화장실, 욕조가 있습니다. 해외여행 필수템인 샤워기 필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 날 보니 필터가 새까맣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반갑지 않았던 체중계가 있었는데요. 여행 마지막 날 재보니 2kg쯤 쪄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호텔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침실인데요. 베개와 침대가 정말 편하기도 했고 백색 소음이나 암막커튼의 성능이 정말 좋더라고요. 잠자는 수면 환경에 따라서 수면의 질이 정말 좌지우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미니바가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음료나 음식은 모두 무료이면서 무제한으로 계속 채워 넣어주신답니다.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방 구경을 마치고 나니 오후 5시쯤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이후에 잠들었다고 합니다. 자고 일어나니 몇 시였게요. 다음날 새벽 4시였습니다. 앙바빡디?